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한번 해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저 역시 그랬고, 일단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방향은 천천히 잡아가도 좋다. 미리 방향을 잡고 계획이 다 서고 일을 하려면 계획 잡다가 세월이 다 간다는 거예요. 제 경험상. 그래서 먼저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.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신 원래 하고 싶었던 방향만 놓치지 말고 가라. 그러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이 보일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해가면서 재미없는 일은 좀 덜어내라.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남기다가 보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역시 그렇게 30년을 지금 한결같이 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.